우리 발 담그기엔 너무 추운가? 아 이거 나... 아니야 발 담글 수 있어. 라면이라도 있었을 끓여 먹을 텐데. 뭐가 없다. 그런 거였어. 조개 껍질 먹고 형. 그녀를 팔에. 여기 카운터 저 카운터 전화 있는데 룸 서비스 되냐 물어볼까? 어? 뭐야? 카운터 전화 있는데 룸 서비스 되냐 물어봐. 물어봐. 아, 네 저희 여기 지금 그 풀빌라 룸인데요. 혹시 라면 같은 것도 끓여 주시나요? 미친 것 같아. 네. 아 컵라면요? 그럼 컵라면 저희 다섯 개만 김치랑 좀 넣어 주세요. 음료수 뭐 있어요? 아 콜라도 다섯 개 넣어 주세요. 그린 라면 없나? 네 감사합니다. 그린 라면 어때? 나이스. 이거 우리 거잖아. 어째 우리 거 아니야? 이거는 우리 거야. 이거 이거 이거는... 서비스야. 서비스야. 아, 여기 서비스. 와, 그냥 이제 뭐만 너무 사고 치는 거야. 그냥 이제 모아만 너무 사고 라면, 쳐. 형, 아, 라면 저기서 발 담그고 아니, 라면 그래, 먹자. 그래 그래. 나이스. 어? 전화. 뭐야 뭐야. 형 잘 얘기해. 네. 네네네. 아 계약에 포함 사항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? 계약에 포함 사항이 아니라 안 된대. 네. 아 진짜로? 누가? 아, 사람이다. 뭐야? 사람. 아 라면 먹고 싶었는데 컵라면까지 줬으면 좋았어. 아 짱이지. 협상 해볼까? 어? 아니 협상. 전화해봐. 전화해볼게. 잠깐만 이거 내복을 어떻게 저기 가서 방생하나? 하나 있으니까? 뭐 어떡해. 여기서 벗을까? 선호 형 숨은 거야? 선호 형 숨은 거야? 카메라 야 네드가 나인데. 선호! 선호 팬티 파란색! 어? 선호 팬티 파란색! 선팬파 팬티 파란색! 아 네 안녕하세요. 그 1박 2일 PD 이희성입니다. 네 저희 그 제작진하고 지금 얘기해가지고 출연진들한테 컵라면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네. 김치랑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. 대략 좋아. 네. 오케이. 어? 너 이 머리를 좋은 데만 써라? 어? 아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여기 오기만 하면 돼. 9천만 원. 9천만 원 하면 돼.